이걸 기준으로 4도, 5도, 완전 4도, 완전 5도 순환을 하자 이 말이에요. 맨 처음에 저기 보시면 맨 처음에 4도 위 어디예요? 레구나. 네. 자, 임을 정해놓고 220사이클을 만들었으니까 네. 실제로 내가 이제 조율을 안 한 상태 때 들어보면 네. 어떠세요? 울려요. 화음에도 네. 4도 화음에도 맥놀이가 맥놀이 있구나. 네. 들리네요? 네. 이제 뭐가 따라라라 하지 뭐? 네. 오케이. 이 4도 화음에도 맥놀이 없는 점이 나옵니다. 당겨보면 당겨볼게요. 없고 이러면 다시 뭐가 생기나요? 예. 여러 음이 들리는데 예. 그 중에서 이렇게 저 위에 높은 소리 들으면 더 좋긴 해요.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어떻다 따라 맥놀이가 있구나. 오케이 내려갑니다. 어때요? 아, 없죠? 어. 그럼 내가 지금 이 라음에서 4도 위에 내음을 만드신 거야. 찾은 거예요, 이제. 그럼 나중에 다, 나는 또 만들면 되지, 옥타브로. 그러니까 이따 하고, 이제 여기서 또 두 번째 보세요. 4도 위, 5도 아래 해서. 맨 처음에 5도 아래 음도, 5도 화음에도 또 맥놀이가 들려요. 어떠세요? 맥놀이가 들리네요? 그죠? 네. 없는 점이 또 나와요. 5도 화음에도 맥놀이 없는 소리가 있다. 이면 모든 음마다 4도다 5도다 진동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딱 맞춰주면 맥놀이 안 들립니다. 없고 이러면 뭐가 들리나요? 맥놀이 들리는데 네. 오케이. 이럴 때 높은 음을 들으세요. 치면서 또 오케이. 어때요? 없구나. 네. 네. 그럼 또 4도 위, 세 번째 보면 또 4도 위야. 4도도 맥놀이 없는 소리 생기고. 없고. 그럼 또 5도 아래. 자. 들리는구나. 없고. 생기고. 생기고. 오케이. 내가 지금 어디까지 여기까지 했어요. 네. 그래서 다음 거 한번 해보세요. 4도 위에 또 여기서 또.